그래서 제가 오늘 할 얘기는 근대 중국, 근대라는 게 1840년이 아편전쟁이 일어난 때거든요. 아편전쟁이 일어난 때부터를 근대라고 쳐요. 영어로는 모던인데 사실은 현대도 모던이고 중국말로는 이걸 근대로 보고 설이 두 가지인데 한쪽은 1919년 오사운동이라는 우리나라 3.2운동이 일어났던 그 해 그거를 이제 현대로 보기도 하고 혹은 1949년 이게 모택동하고 장개석 축하가지고 국민당이 지고 공산당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해거든요. 1949년 10월 1일 그래서 중국에서 제일 큰 명절이 국경절이라고 구어친지에 10월 1일이에요. 중화인민공화국, 현재 중국이 사회주의 중국이 건립된 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1978년 등소평,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선언해서 그게 지금 그 사진이 이렇게 왔잖아요. 그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과를 거둬요. 그래서 1840년은 근대 출발을 보고 현대 출발을 1919년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1949년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혹은 1919년을 건립해서 1949년부터 현대로 보고 개혁개방 선언한 1918년부터 보기로 하고 이건 이제 시대구분 얘기인데 그 나름대로 관점이 있어요. 그건 이제 차치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1840년 이후에 중국이 대체로 어떻게 흘러왔고 그 와중에 유학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혹은 유학은 어떤 대응을 했던 것인가 이걸 이제 보려고 합니다. 연동만 봐도 중국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1840년 아편전쟁 전문적인 역사학자들은 중형전쟁 그러거든요. 아핀이 계기기는 됐지만 중국하고 영국이 붙은 거니까 되게 국가 따서 중형전쟁 그런 거. 우리는 통상 아편전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아편전쟁 이게 1차 아편전쟁. 그래서 난징조약 맺어가지고 홍콩 뺏기잖아요. 99년간. 그리고 2차 아편전쟁 1860년 해서 또 져가지고 조계지도 만들고 75권 지역. 홍콩에 조계지 있었잖아요. 상하이에. 이게 불평등 조약이죠. 주권을 침탈당하고 경제적인 이권도 뺏기고 이런 상황에 처해요.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박살 나는 거죠. 사실은 뭐 꼭 그런 식으로 비유하자면 화살 든 사람하고 총 든 사람하고 싸운 게 있잖아요. 근대 이전하고 근대 이후 산업혁명 통해서 기계화되고 대포나 군함이 훨씬 요즘 말하면 현대화된 건데 그 현대 이전 무기하고 싸우는 게임이 되겠냐고. 두 번 박살 나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권도 뺏기고 국가 주권도 상당분 침탈당하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대학한테 특히 전쟁에 지고 나니까 군사기술, 과학기술 이런 걸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배 만드는 공장도 세우고 외국의 유학생 보내서 과학기술 배우게 하고 총포 만드는 공장도 세우고 이랬거든요 이게 대체로 1860년대부터 1890년대까지 요거는 이제 거기 있는 것처럼 양문운동이라고 해요. 서양에서 과학기술을 배워가지고 그쪽한테 대응을 하자. 근 40년 열심히 노력했어요.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근데 우리 잘 아는 1894년 갑오경장이 일어난 해잖아요. 1894년에 일본군하고 저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서 붙잖아요. 일본한테 져요. 그 중국이 황당한 일이죠. 전통적인 그 강대국 중국이 저 선나라 오랑캐 찌꺼만 나라한테 져버렸다고. 왜 그러냐. 그때 중국 사람 생각하기를 일본은 서양에서 과학기술, 기물만 받아들인 게 아니고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적인 정치 체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한테 진 거다. 그래서 과학 기술만 기물만 받아서는 안 되고 세상에 근대적인 제도를 들여오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대체로 1890년대부터 1915년 정도.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아편전쟁이 일어나야 하고 이게 러일전쟁 1895년까지 가서 져가지고 신문에서 기조하고 그랬고 1905년에 또 한 번 사건이 나요. 러일전쟁 일본하고 러시아가 붙었거든요. 일본이 이겨버려요. 또 그 강대국 러시아는 그때 또 왜 그러냐, 일본은 근대적인 서양에서 배운 근대적인 정치체제를 갖췄는데 러시아는 아직 짜르 황제 군주 전제 왕이 독재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러시아가 깨진 거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이제 서양의 근대적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변법 운동이에요. 제도를 고치자는 운동이에요. 변법 운동. 그렇게 해서 1911년에 신해혁명을 통해서 1911년에 중화민국이 건립되죠. 왕조체제 끝내고 이제 공화국이 세워진 거예요. 헌법 만들고 정당도 하고 의회도 개설하고 했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거든. 제도 바꾸자 이런 게 변법운동이 중간 우회곡절 빼고 성공했는데 그래서 정당이 수백 개 생기고 헌법도 여섯 차례로서 고치고 의회도 개설하고 했는데 의회에서 의원 뽑아놨더니 국회의원들이 옛날에 과거 시험 봐서 한 자리 찾은 거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국민의 이익과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미가 아니고 한 자리 찾아야 옛날식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헌법도 여섯 번이나 만들었지만 허울 뿐이고 안 지키고 법대로 안 하고 한꺼번에 이런 건 말도 안 돼요. 더군다나 이제 다른 여인들, 군벌들이, 각 지방의 군벌들이 난무를 하고, 그리고 도시 중심으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촌은 피폐해지고, 전반적으로 변법 운동이 1차적으로는 중화민국, 공화국 건립에서 성공한 것 같았으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위에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왜 그러냐. 제도는 바꿨는데,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건 사고방식은 여전히 봉건적인 사고방식이다. 여전히 민주적인 생각 없고 인권 개념, 법치 개념도 없고 옛날식 사고방식 갖고 있는데 제도만 바꾼다고 돌아가냐. 그래서 사람들 의식, 가치관 이걸 바꿔야 되겠다. 그게 신문화 운동이에요. 1915년부터 1915년 상하이에서 청년 잡지라는 잡지를 창간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계몽해서 각성시켜서 옛날 봉건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 가장 뭐 극악한 게 여자들 전족 같은 거 그리고 축첩제도 같은 거 그래서 자유연애 주장하고 남녀 평등 주장하고 인권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신문화 운동이에요. 그 생각까지 서양식으로 완전히 바꾸자. 그래서 이걸 전반서화론이라고 영어로는 holistic westernization. 온전히 기물이나 과학기술이나 제도 이런 것뿐만 아니고 사고방식까지 완전히 서양식으로 바꿔야 된다. 실제로는 이제 학문적으로는 리버럴리즘, 자유주의를 수용하는 거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야 일종의 근대화론이에요. 서양한테 깨지고 서양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결국은 서양화해야 된다. 표면적으로는 사고방식, 가치관 이런 걸 바꾸자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자유주의, 인권, 자유, 남녀평등 이런 거 포함하는 자유주의를 얘기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수용해서 서양하고 맞설 수 있게 가자 이렇게 되고 있죠. 이게 이제 1919년에 3.1운동의 영향받은 5.4운동이 일어나요.
이전까지는 사람들 생각을 바꾸는 신문화 운동, 사고방식을 바꾸는 운동이었다면 이 오사운동은 정치운동이에요. 학생들, 뭐 노동자들, 상인들까지 연합해서 이제 내용은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그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산동반도를 일본이 대신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일어나고 그 파리 방화회의라는 게 열려서 베르사유 체제가 생기는데, 그때 파리 방화회의에 중국도 참석을 해요. 해서 보니까 뭐 일순의 민족 차별주의, 또 세계 정의 이런 게 얘기지만, 막상 가서 보니까 강대국끼리 전리품 나눠먹기 시기예요. 중국은 저 귀퉁이에 대접도 안 받고. 그러면서 일본하고 어떻게 짜가지고 독일이 차지하고 산동반도 이권을 일본이 차지하는 식으로, 그 당시 청조정의 고위관리 6명이 주동자로 몰렸는데 미량을 내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패한 관료들을 몰아내고 일본하고 단호히 얘기해서 산동반도를 되찾아 와야 된다. 정치적인 운동으로 간 거예요, 1910년에. 그래서 이제 공산 중국이니까, 사회주의 중국에서는 왜 1919년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제는 그 국가의 주인이 왕이거나 지식인이거나 이랬는데, 이제는 민중들이, 일반 학생, 당사하는 사람,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걸 깨부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밀약 배든 거를 취소하게끔 했던 거예요. 아, 이렇게 국민들이 단결하면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도 있구나 라고 처음 깨친 게 이게 1919년 오사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데,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역사라는 거, 히스토리인데, 역사라는 게 예전에는 귀감이라고 했거든요. 거울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망하고 어떤 걸 흥하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거울이거든요, 역사 기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왕조시대 역사 쭉 보면 왕조 말기에 어떻게 부패하고 타락해서 나라가 망하고, 또 어떻게 해서 나라가 흥하고, 이런 게 하나의 모범 사례 혹은 뭐 나쁜 사례들, 거울 개념인데, 근대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근대 역사는 운동 개념이라고 구성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갑 지르는 사람들이, 그 옛날에는 갑 지른 사람보다는 을한테 대체로 뭐라고 했어요? 너도 억울하면 출세야. 네가 힘이 약하니까 그렇지. 너도 꼬면 돈 벌어. 옛날에는 대체로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갑질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정당하게,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백화점에 와서 직원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이런 거는 잘못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잘못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게 역사 개념이에요. 우리가 구성해 가는 거예요, 역사를. 이게 역사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 개념입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사실은 1919년이 오사운동을 통해서, 아, 사람들이 옳은 생각을 가지고 뭉쳐서 힘을 발휘하면 세상이 좀 바뀌기도 하는구나, 이걸 깨친 시기라는 거예요, 1919년에. 그래서 이제 1917년에 러시아 그 10월혁명이 일어나서, 1918년부터 막시즘이, 마르크스주의가 중국에 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1921년이 중국 공산당이 상하이에서 창당된 때예요. 한 50명이 모여서. 요 지금 1915년부터 길게 잡아 23년까지 본 1919년까지를 치고, 이게 양문운동, 이게 병포운동, 이게 신문화운동이라는, 신문화운동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라고 했잖아요. 리버럴리즘.
근대 중국에 3대 사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신문화운동기의 자유주의, 리버럴리즘, 인권 얘기하고 남녀평등 얘기하고 자유연애 얘기하고 전족 같은 거 다 반대하고 축첩 이런 거 반대하고. 두 번째가 1921년에 창당된, 물론 그 전에 발기 조직은 했지만 1921년에 창당된 중국공산당, 막시즘이죠. 그게 이제 막시즘이 중국화돼서 나중에 마오이즘, 모택동 사상으로 가는데 마오쩌둥도. 요게 그 막시즘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여기 안 드러났는데 이 신문화운동이 활발할 때 거기 보면 자료 몇 페이지에 있나? 근대 중국의 3단계 개혁운동, 지금 우리가 본 거잖아요. 요게 양문운동, 연법운동, 신문화운동. 그때 보면 신문화운동기에 아까 그랬잖아요. 근대적인 제도만 도입한다고 돌아가는 건 아니구나. 사람들 생각, 의식, 구조, 가치관 이런 걸 바꿔야 되겠구나. 그때 비판의 대상이 유교예요. 유학. 유학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해요. 말하자면 봉건적인 사고방식의 온상인 거죠. 군주전제, 왕이 통치하는 그런 걸 뒷받침하는 사상인 거고, 가부장적인 남녀 불평등을 조장하는 거고, 축적제도도 유교는 아니지만 용이 남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 근대에서 첫 번째로 유교에 대한 철저한, 유학에 대한 비판이 신문화운동기에 일어나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구호가 뭐냐는 타도 공가죠. 공자 팔아놓으면 상대들 다 때려 부수자. 칠원들 이자. 사람 잡아먹는 예의. 유교의 그 도덕규범은 사람 잡아먹는 거다. 사람을 죽이는 거다. 그리고 유학은, 유교는 군주전제의 호신부다. 아주 강렬한 유교 비판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완전히 서양화하자, 서양 따라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때 그런 세력만 있겠어요. 우리 뿌리가 있고 우리 정체성이 있는데 우리 중심을 갖고 서양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여야지 다 빼어닦고 그쪽 따라가면 되겠냐. 문화 보수주의라고 그러는데 우리 전통에 대한, 우리 민족적인 정체성에 대한 중심은 갖고 주체적으로 서양 걸 받아들여야지 다 버리고 그쪽 따라간다는 건 그럼 우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문화 보수주의거든요. 이 시기에 1919년부터 아주 격렬해지는데 이 시기에 양수민, 그 제목에 있죠. 양수명이라고 합니다. 양수민. 이 사람이 1893년에 태어나서 우리 88올림픽까지 95년 살았어요. 이 사람은 유학을 다시 새롭게 해석을 해서 우리 중심을 잡고 그 기초 위에서 서양 거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자 이런 입장이에요. 완전히 우리 것만 지키자 이런 건 아니고요. 이걸 이제 문화 보수주의라고 그러고, 이 사람이 실제 유학을 새롭게 해석해서 만드는 거를 현대 신유학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1919년부터 유학을 공부해야 된다. 공자 공부할 사람 모여라. 이때 북경대학 교수였거든요. 공자 공부할 사람 모여라. 그 시대가 이미 신문화운동, 유교 비판하는, 유학 비판하는 그 대세 속에 있는데 사람들이 호응 안 쳐. 그래서 동서문화와 철학그래서 서양문화는 서양문화대로 가치가 있지만 동양문화, 중국문화나 인도문화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동서문화와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강연을 북경서하고 산둥의 진안에서 하고 1921년에 동서문화와 철학이라는 책을 펴내요. 그게 현대 신유학을 출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대 4조, 그 바로 밑에 3대 4조 부분이 있잖아요. 근대 중국의 3대 철학 4조. 신문화운동기의 리버럴리즘. 그 대표적인 인물이 후스, 우리가 호적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하고 천두시오, 진독수거든요. 천두시오. 이 진독수라는 사람이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1921년에 중국공산 신문운동의 총사령관이었거든, 지도자. 이 사람이 상하이에서 청년 잡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듬해 북경대학 문과대 학장으로 와요. 그 편집이 이제 당연히 북경으로 왔죠. 이 신청년이 신문운동을 주도하는 아지트예요. 거기가 헤드쿼터라고. 거기서 대장이 전두시거든. 근데 이 사람이 1921년에 중국공산당 창당되고 1기부터 5기까지 총서기를 해요. 그러다가 우경 기회주의로 몰려서 총서기직 박탈당하고 나중에는 제명까지 돼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내지 리버리즘, 자유주의가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하면서도 일당 독재는 반대하고 정부에 반대하는 당파를 당연히 허용해야 된다. 국가 사회주의, 사회주의가 사회주의 국가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장악하는 부패의 위험이 있다. 그 부패를 막을 길은 민주주의뿐이다.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도 인정해야 되고 다단계로 반대 당파도 인정을 해야 되고 당내도 민주화 돼야 되고 일방적으로 독재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니 중국 공산당에서는 뼈대를 맞죠. 그래서 결국은 1기부터 5기까지 총서기를 한 사람을 제명시켜버려요. 지금까지 복구는 안 됐어요. 특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제가 자유주의 리버리즘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를 하려고 하지만 성격은 상당히 그 복잡하다. 그래서 3대 사조가 신문왕의 천두시의 리버리즘, 1921년 중국 공산당 창당되면서 막시점이 들어와서 나중에 이제 마오쩌둥에서 마오이즘으로 중국화되고 바로 그 시기에 1921년에 양수민이라는 사람이 동서문화와 철학이라는 책을 내면서 문화보수주의, 우리 문화적인 정치성을 갖고 주체적으로 서양문화를 수용해야 된다. 서양문화라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굉장히 특이해요. 그 당시에는 서양이 근대에서 워낙 앞서 있잖아요. 서양 따라가기가 급했다고요. 근데 서양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우리 주체적으로 서양의 근대를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는 그게 이제 매력적이어서 이분을 이제 공부하게 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이분이 모든 게 다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요 1915년부터 1921년 딱 이 시기에 근대 중국의 3대 철학사죠. 리버리즘, 마르크시즘, 컬처럴 컨서버티브, 문화보수주의 이게 동시에 나타났다. 거기서 당연히 신문운동에서 유교 강렬하게 비판했잖아요. 유학. 마크스에서도 유학 비판하죠. 당연히 본건적인 거라고. 문화보수주의, 현대 신조학에서는 유학의 의미를 어떻게든지 현대에 맞게 새롭게 살리려는 쪽이고 이제 양승리하다. 그러다가 국민당과 공산당이 내전을 통해서 싸워가지고 장제동은 몸을 잡듯이 타이완, 대만으로 도망가고 중화인민과 건립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소련 모델로 그 좀 경제를 일으켜보려고 했어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볼게요. 마르크시즘의 그 정통 마르크시즘 이론에 따르면 고대 노예제에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로 넘어간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때 이론은 뭐냐면 자본주의가 생산력이 극도로 발달하면 생산관계하고 어긋나서 이제 더 이상 사유재산하고 왜냐면 먹고 사는 게 아무 걱정 없을 정도로 생산력이 충분히 발달하면 더 이상 자본주의적인 방식이 아니고 사회주의적인 방식으로 넘어간다. 이론은 그래요. 근데 지금 1949년에 중국이 어거지로 사회주의 중국을 건설했잖아요. 뭐가 문제겠어요? 생산력이 안 따라오잖아요. 그 당시 중국이 얼마나
뭐 산업시설이 얼마나 있어요? 국장이 얼마나 있고 아주 형편없는 수준의 자본주의 상태잖아요. 근데 어거지로 사회주의를 했어요. 생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중국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사실은 실제로는 지금도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처음에는 소련 모델로 하려고 하다가 어긋나요. 여러 가지 이번에 소련이 뭐 지원하겠다 안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독자 모델로 추진하는 게 흔히 말하는 인민공사운동, 대학지원운동 이런 걸 했는데 그 실패하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일종의 관료주의 때문에 우택동이 시찰 나갈 때는 딴 데서 막 작물 갖다 그라뜨게 해놔요. 실제로는 농가 엉망인데도 왜 군대에서 높은 사람은 막 그렇게 포장해놓은 것처럼 이제 관료주의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적인 방식으로 생산력을 높이려는 인민공사운동, 대학진운동 실패해버려요. 그 실패 와중에 이제 모택동이 물러나게 되고 그래서 모택동이 자기 다른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자기 권력을 다시 되찾기 위한 표면적으로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문화대혁명, 홍위병들 설치는 문화대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10년, 중국에서 10년 동란이라고. 10년간 난리를 칠 거죠. 제가 1994년부터 95년까지 북경대에 1년 가 있었는데 그때 낙양을 가봤어요. 낙양 거쳐서 서안, 옛날 장안이잖아요, 서안에. 낙양에 심리어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낙양성 심리어의 그 묘지가 있어요, 옛날에. 근데 낙양에 가면 윈강 석굴이라고 있어요. 북위 때 만든 석굴들이 있는데, 석굴에 불상들이 수백 개가 있는데, 얼굴이 거의 깨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대전에 간 택시기사 보고, 저 어떻게 된 거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저런 거냐? 홍위병들이 있겠다. 문화대혁명 때. 무지막지한 짓을 했어요. 인류 학자들을 조폐고, 제가 논문 쓴 량수밍이라는, 량수밍은 마오쩌둥도 함부로 못하는 이런 사람인데, 마침 량수밍 선생 집에 전화기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전화기 있는 집에서 아지트 상황을 하려고, 홍위병이 그 집을 점거를 했어요. 그리고 양승민 선생 내의로 골방으로 모아놓고 그리고 양승민 선생 부인을 때려서 피가 옷 밖으로 나올 정도로 조폐했거든요. 집안에 3대 장서를 태웠는데 3일간 탔다고. 이 홍위병들이 한 짓은 말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마오쩌둥이 1976년 9월 9일에 죽어요. 근데 그걸로 문화대혁명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혼란이나 또 그 앞에 했던 인민공사나 대학교 이런 실패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그쪽 세력, 사회주의만 축제에서 붙드는 세력이 힘을 잃고 주자파로 개혁파가 들어서는데 그 대표가 덩샤오핑, 등소평인 거죠. 등소평이 1978년 12월 전 당 대회에서 개혁 개방을 선언해요. 대내 개혁, 대외 개방이거든요. 개혁 개방이 뭐냐면 자본주의 도입하자는 거예요. 사회주의 방식으로 생산을 높이려니까 안 됐잖아요. 흑묘 백묘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 잘 잡는 게 훌륭한 고양이지. 자본주의 사회주의 따지지만 사람들 잘 먹고 살고 싶은 게 중요한데 실용주의 노선입니다. 그리고 선두로 여건이 되는 쪽부터 경제특구 이런 거 해서 먼저 발달시키고 요새 낙수효과라고 하잖아요. 그 효과로 나중에 전체적으로 잘 살게 되도록 하자. 불평등을 용인하는 거죠. 그리고 대외개방. 대외개방 뭐예요? 외국 자본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화교자본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1978년부터 덩샤오핑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몇 가지는 개혁개방, 사회주의 시장경제,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걸 둘을 엮어놓는 거죠. 이 사람들이 특징이 실용주의. 그런데 안, 얽매이지 않아요. 실용주의, 실제 일을 잘 해낼 수만 있으면 그딴 거 힘이 안 쓰겠다. 그 실용주의를 택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뭐냐면 모택동한테 당했잖아요. 모택동이 거의 황제처럼 군림했잖아요. 1인. 그래서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는 체제는 위험하다.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로 가야 돼. 중앙상무위원회 6명이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리고 더 이상 이념 따지지 마라. 실제 경제를 발달시키고 사람들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실용적인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효과로 지금 중국의 경제 수준이 요새는 좀 덜하지만 옛날에 그 코로나 전에 요워커들 중국 관광객들은 보통 한 1,000만 원어치씩 쓱쓱 담아요. 요워커 없어진 뒤로 명동이나 남대문시장 경기가 말도 못해 타격을 받거든요. 요워커 1,000만 시대에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엄청 성장했는데 1989년에 천안문 사건, 티엔안문 사건. 1989년이 동구권이, 동구권의 그 공산주의가들이 자유화됐잖아요. 그리고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우리도 자유화를 해야 된다고 시위를 했는데 무력으로 지나가버렸죠. 이게 유명한 천안문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2002년에는 WTO, 국제무역기구 가입을 했고 완전히 자본주의 체제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2008년에는 베이징 올림픽 하고 요 2016년 그 에이지언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먼트 뱅크 AIIB군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이게 뭐냐면 엄청난 일이에요. 미국 주도의 세계 금융질서, 세계은행이라든지 아시아 개발은행, 우리 IMF 이런 것들은 대부분 미국 영향력 아래에 있거든요. 중국 중심의 금융질서를 만들겠다는 은행을 만들었어요. 2016년에 57개국이 출범했거든요.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영국 포함해서 57개국이 참여했어요. 2018년에는 85개국으로 늘어났고 한국도 당연히 참여했죠. 한국도 많이 했어요. 지분율이 4위예요. 그래서 이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이 사실은 2021년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생각에는 이제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샤오캉 사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다라고 선언하고, 1949년이 중화인민공화국 건립됐잖아요. 2049년이 건국 100주년이잖아요. 49년 그러니까 그냥 2050년. 중국이 내세운 프로그램, 그 로드맵으로 보면 2050년 되면 미국을 넘는 대국이 될 거다. 이런 이제 계획을 나름대로 갖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이 걸어온 현재까지 이상인데, 그래서 이 와중에 유학은 그러면 어땠냐. 이런 거고요. 중국을 알아야 될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뭐, 거기 있는 것처럼 차이메리카라는 표현, 지금 미중 무역 갈등 있잖아요. 미국하고 맞짱 쓸 수 있는 나라는 현재로서는 중국밖에 없어요. 미국도 중국 함부로 못 하고. 물론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을 함부로 시키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 자료 한번 보세요. 대중국 무역 수지. 2021년, 작년 기준으로 수출 면에서 미국하고 일본 합친 게 1,470억 불이잖아요.
근데 중국계 1,367억 불이에요. 우리나라 합친도 거의 맞먹잖아요. 수입도 마찬가지. 미국, 일본 합친 게 1,230억 불인데 중국 합친 게 1,214억 불. 미국, 일본과 합친 것만큼 거의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한 돈들이에요. 2021년이. 총액이 369억 불인데 미국에 70억 불했는데 중국에 280억 불했어요. 은행도 그렇지만 돈을 빌린 사람이 갑이에요. 빌려간 사람이 갑이에요. 묘해요 그게. 잘못하면 빌려간 사람이 갑이에요. 안 갚으면 큰일 납니다. 은행에서도 부실 여권 관리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우리가 중국에 그만큼 투자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점을 잡힌 면도 돼요. 우리가 빌려준 거에 대해서 발언권을 행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중국이 잘못되면 혹은 중국이 땀만 먹으려면 투자한 거 회수를 못하니까 오히려 그쪽에 의존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양면성이. 그래서 중국의 어떤 의존도랄까 중국하고 관계가 이미 어쩔 수 없는 단계 긴밀하게 너무 맺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국제적인 문제는 어려운데 이건 한마디는 꼭 해야 되겠어요. 그 오바마 정권 때부터 미국이 피봇 투 에이지어라고 해서 외교 역량을 중동에서 아시아로 갖고 와요. 중동에 그렇게 애를 썼는데 성과가 별로 없더라. 아시아로 갖고 온 이유는 중국이 급속히 성장하니까 중국을 견제하려고. 그래서 중국 봉쇄 전략을 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인도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인도하고 중국은 국경 분쟁이 되게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인도 끌어들이고 당연히 맨 앞장서는 거는 일본이고 호주 이렇게 해서 중국 봉쇄 전략을 펴는 거예요. 중국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1대1로라고 들어봤죠. 2대1로. 내륙으로는 러시아랑 이렇게 쭉 유럽까지 연결시키고 바다로는 요 동남아에서 아프리카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력권을 확장하는 물류 설치도 하고 에너지도 그쪽을 통해서 연결시키고 둘이 붙이는 거예요. 중국은 세계로 세계로 나아가지 않는 거고 미국은 어떻게든지 중국을 일정 정도 영향권 안에 봉쇄 전략을 하려는 거고 그 맨 경계에 있는 게 누구였어요? 대한민국에서 지금이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으면 미국 일본 애들이 와서 아양 떨게 돼 있어요. 자기 편 들어달라고. 근데 만약에 한쪽 편만 팍 들어버리면 이 균형상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관계가 이렇게 막대한데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한다고 일본이 미국이 뭐라고 못하는 거죠. 러시아하고 우리도 지금 에너지랑 많이 교류하거든. 그건 우리의 주권 문제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교류고 그렇다고 어느 한쪽 편 해버리면 양쪽으로 받는 타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강소국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중심만 딱 잡고 있으면 미국의 봉쇄 전략과 중국의 세계로 나가는 전략 그 한 정점에서 우리한테 아쉬운 소리 하게 돼요. 중심만 딱 잡고 있어요. 이건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에요. 이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그러면 이제 유학은 어땠냐. 이런 중국의 흐름 속에서. 이때 양문동기에는 장지동, 장지동이라는 사람인데 그 자료에 있는 그 아주 고위 관료고 양문동의 이론적인 것도 세웠고 실제 고위 관료로서 양문동 서양의 과학 기술을 수용하는 그런 작업을 실제 진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론을 통상 중체서용론 그러거든요. 한국은 그걸 동도석 이론 그래요. 일본은 그걸 화혼양대로 화가 일본입니다. 화혼 일본의 혼과 서양의 기술 테크놀로지 이렇게 연결시키고 동도서의 동양의 도 서양의 기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비슷해요. 그러니까 중체서용, 동도서기, 뭐 동도서해 혹은 화원양제, 한중일이.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뭐냐면 거기 이제 복잡하게 써놨지만 유교의 도덕 수준은 유지하면서 상법으로는 유지하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배우자. 이게 중체서용이거든요. 물론 거기 보면 교육제도를 일정한 제도적인 개혁도 포함되어 있어요. 단 정치체제 개혁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유학의 기본 정신을 체라고 그러고 서양에서 배워올 것들을 용이라고 하는 과학기술이라든지 근대적인 제도들 이런 걸. 그래서 중체서용, 유교적인 가치관은 유지를 하면서 서양의 기술을 배우자. 그게 부딪힌다는 것을 못 느꼈어요. 서양의 기술이 들어오면 유기적인 가치관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휴대폰 안 쓴 사람 거의 없잖아요. 휴대폰이 들어오면서 사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휴대폰이라는 게 그걸 통해서 다 해요. 친구들하고 연락도 하고 작업도 하고 숙제도 하고 과정을 공동으로 하기도 하고. 우리도 그러거든요. 우리 공동 작업하면 휴대폰 카톡방 열어서 거기다가 자료 올리면 수정하고 의견 얘기하고 바뀌잖아요.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 예전에 살던 방식,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냥 유교적인 정신을 유지하면 서양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거는 깊이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그랬어요. 이렇게 유학이 취한 입장이, 유학자들이 취한 입장이 우리가 중심만 잡고 생각한 거 받아들이면 된다. 필요한 거만. 그럼 오히려 우리 중국체, 중국적인 유학적인 거를 더 잘 보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안이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변법운동기에는 이제 복잡하긴 한데 유학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데 비슷해요. 그걸 이제 뭐 전문용어로는 중서 이분 이원론 이런 표현 쓰는데 공적 영역, 특히 국가 제도 이런 부분은 서양의 근대적인 걸 받아들여요. 사적 영역, 가정에서라든지 이런 거는 유교적인 질서를 유지하려고 협법운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중화민국 공화국 건립했지만 안 돌아가잖아요. 왜? 유기적인 가치 규범 한방으로는 그때는 누구 공화국 만들어 봤자 국회의원들이 지금 우리 21세기에도 100년도 더 지난 지금도 우리 국회의원이 100% 다 국회의원의 의미에 맞게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봉사하는 퍼블릭 서비스 선거 때만 납작 엎드리죠. 지금도 그런데 100년도 더 전에 국회의원 뽑아놓으면 어떻겠어요? 말도 못하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신문화운동기에 천두중 간 사람이 박살을 내는 거죠, 외교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문화대혁명 때 비린비호 공자 비판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죠. 두 번째. 세 번째, 1978년에 개혁 개방했어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세계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가 중국일 거예요. 제가 그 1994년 5년 있을 때 혼자 내륙의 농촌을 다녀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70년대보다 못해요.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애들도 있고 학교 못 가고 있는 애들도 있고 상하이에도 상하이 변두리 지역 가보면 낮은 사람들이 철밥에다가 밥이니 뭐니 비벼서 먹으면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어요. 근데 상하이 시내 한쪽에는 백화점이 우리한테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의 백화점들이 널려있고 그러니까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못 살아도 다 같이 못 살았으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개혁개방의 이 양극화, 사회통합이 큰 문제가 생기니까 뭘 하냐면 중국 문화, 국학을 띄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점인 때 오면 아이국주의, 애국주의. 지금 개개인별로는 불평등이 심하고 내륙하고 연해지역 경제특구에는 산하에서 선전 이런 데 굉장히 발달했고 내륙은 여전히 옛날식이고 요 차이를 이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중국이 잘하고 있잖아. 중국 지금 세계적으로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어. 국가주의 개개인들은 좀 못 살고 우리 중국 지금 잘나가고 있어. 좀만 기다려봐. 이런 거죠. 국가주의예요. 아이고주의 장점인 때부터. 또 하나는 전통문화를 선양하는 국함열. 우리 전통문화 중국 문화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 정점에 있는 게 누구겠어? 공자. 공자 상을 전학문을 세우기도 철거했지만 그리고 전 세계의 공자 아카데미에 우리나라도 거의 대도시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사회경제적 불평등이라는 문제 때문에 사회통합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호도하는 하나의 방식, 국가주의라는 쪽 하나하고 하나는 전통문화 살리기, 공자 살리기 이렇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유교사회주의, 유가사회주의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유학이 사회주의로 아주 궁합이 잘 맞는다. 이런 얘기합니다. 유학이 지금 현재 처한 위치는 중국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권의 상당 부분 이용당하는 측면 이게 있죠. 현재는 그게 이제 좋게 생각하면 유학의 긍정적인 면을 살리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 현재로는 그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그래서 오히려 주류는 중국 공산당이 개혁개방을 통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여서 양극화, 불평등이 심화되는 측면을 호도하는 측면. 그런 의미에서 공자 살리기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회주의를 이론적으로 좀 옹호하는 차원에서 유학이 사회주의하고 공합이 맞는다는 식으로 해서 유가사회주의라는 말까지 만들어내고 이러는 거죠. 거기 이제 원래 강의한 목적은 들어가는 말에 그랬잖아요. 왜 꼭 중국을 알아야 되나. 그리고 유학을 왜 지금 시점에서 꼭 그 얘기를 하냐. 그러면 왜 유학을 해야 되고 유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현대 의식으로 이해한다는. 그리고 유학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 거냐. 이런 건데 이 부분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요새 좀 꽤 전부터 연구들을 해요. 지금은 인권이라는 거, 민주주의 이런 건 절대선으로 다 생각하잖아요. 인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서로 인격체로 대우하자는 건데 남녀노소 신분 차별 없이 이런 거 없이 서로 인격체로 대하자.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적인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 예를 들면 옛날에 여성들은 혐오양치잖아요. 사람이기 전에 어떤 관계 속에서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 이런 식으로 했지만 인권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 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꿈이 있고 나도 피곤할 때도 있고 이런 얘기가 가능하게 됐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그래도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이런 게 인권이라는 게 보편적인 가치처럼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인권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권리라는 말이잖아요. 권리. 그러면 전부 인권으로 꼽히는 게 예를 들면 언론의 자유잖아요. 언론의 자유권이에요. 자유권. 이 권리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누가 힘 있고 권력 있다고 해서 말 못하게 아무리
힘이 약해도 내 의사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권리예요. 거주 이전의 자유권. 나 이사하고 싶어.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국가나 권력이 일방적으로 막지 못하는 게 권리거든요. 권리는 욕망의 다른 이름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근데 이제 기본적인 선이 있죠. 그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고전적 자유주의의 대가인데 그 사람이 인간한테 천부인권, 하늘이 준 권리,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의 자유, 이런 자유권은 하늘이 준 거라서 아무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딱 한 가지 경우만 빼고. 한 가지 경우는 내가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나 혼자만 떠드는 다른 사람 언론의 자유 발휘 못 하잖아. 그래서 회의할 때면 발언 시간 5분씩 이렇게 제한하잖아. 자유를 제한하는 거는 타인의 동등한 자유를 침범할 때는 제한을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자유 있다고 혼자만 혹은 힘센 놈만 해버리면 그 권리가 제대로 누려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 자유권의 어떤 성립 기반, 조건, 이게 평등 개념이에요. 내 자유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가 똑같이 소중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할 때는 제한을 가하는 거죠. 이게 자유권이거든요. 근데 그런 제한이 있지만, 하여튼 이 권리는 욕망의 다름인데, 그래서 권리는 싸워서 빼앗고 지켜야 돼요. 내가 얻어야 내 권리를, 내 욕망을 하는데 제어가 되는 것들은 이겨내야 되는 거죠.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 저항해서 자기 자유권, 권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인권을 포함해서 권리라는 개념에 들어있는 거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인권 개념으로 만들어진 현대사회는 사람들 사이에 싸우게 하는 사회예요. 내 걸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인권 얘기하는 사는 모습들이 산만한가요? 학생과 선생 사이에, 심지어 부모 자식 사이에서 권리를 얘기하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각박해지잖아요, 하는 게. 전체가 그래요. 남녀, 물론 미투 이런 걸 통해서 여성들한테 성적으로 부당한 걸 하는 거는 당연히 막아야죠. 하지만 그런 관계 속에 은혜 중에 나오는 게 남녀 사이의 적대적인 관계예요. 서로 싸우고 내 걸 지키기 위해서 상대하고 싸워야 되는 관계로 만들어지는 게 인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권이 절대선은 아니에요. 인권이 과거에 부당했던 것, 터무니없던 것들을 상담하면 뭐 남녀 평등이랄지 그 부당한 갑질이랄지 이런 걸 상당 부분 해결해준 긍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인권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하고 대비해서 유학의 인륜을 얘기를 해요.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내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 우리 그러잖아요. 부모 자식 사이에 서로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각박한데, 특히, 저도 그렇지만, 당연히 장모님,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꼭 잘못한 것만 생각했잖아요. 뭣도 못해드렸고, 뭣도 못해드렸고, 가끔 텔레비 보다가 눈물도 나고, 인륜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내가 마땅히 해야 돼. 부모도 늘 자식한테 더 잘 못해서 미안하고 이런 게 인류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쌍문적이에요. 권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부자자효.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한테 효도하고. 근데 이건 계약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식은 효도 안 해도 된다? 부모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식을 마땅히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식이 아무리 망나짓을 해도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인륜계니까. 내가 상대한테 해야 될 마땅한 도리를 생각하는 인륜 개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상대하고 어떻게든지 싸워서 쟁취해내는 이런 관계하고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딱 하자는 건 아니고, 분명히 현대사회와 오히려 이런 정신이, 예를 들면 인이라는 게 어제 진짜 거기 뭐 양수민 설명 좀 했는데, 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역지사지거든요. 상대 입장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논어에서는 기소훈련 불시에 내가 딴 사람이 나한테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러면 싫더라 그러면 나도 앉는 거고, 내가 무거운 거 들고 계단 올라가는데 누가 옆에서 같이 들어주니까 참 좋았더라 그러면 나도 딴 사람한테 그렇게 해라. 이게 인이거든요. 뭐 한의학에서는 이 수족이 마비되는 걸 불인이라고. 지금은 뇌졸중이 옛날에 풍 맞았다고 하면 이쪽이 마비됐잖아요. 마비된 감각이 없잖아요. 간으로 찔러도 아픈지도 모르고. 불인이 그런 거예요. 역지사제예요. 상대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양민 같은 예민한 직각이라고 하죠. 예민해야 돼요. 불이 마비돼버리면 못 느껴요. 다른 사람들의 심정이나 다른 사람 처지에서 갖는 마음고생 이런 거 못 느낀다고. 예민해야만 공감할 수 있는 게 인이거든요. 효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내가 부모 심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효경의 첫머리가 뭐냐면 잘 아시는 신체 말고 수지 보면 불가면한 효지시야. 그 왜 효지시겠어요? 효의 시작은 부모님 주신 이 몸뚱이 안 다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모가 1차적으로 제일 걱정하는 건 자식 다치는 거잖아요.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 걱정할 거 생각해서 내 몸 안 다치도록 잘 하는 게 효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가 인의 뿌리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 입장을 헤아려서 내가 처신을 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그게 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좀 거칠긴 한데 왜 지금 유학이냐 그랬을 때 좀 소략하게 거칠게 소개는 했지만, 유학의 전통적인 인륜이라는 게 현대 인권 중심의 사회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여지가 있다. 그런 얘기는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의도했던 대로 왜 지금 유학이냐 여기까지 완전히 마쳤습니다.